도신그룹 협력업체 모임에 어릴 적 황현도와 권요한이 만난다. 권요한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될 것이라며 이름을 잘 기억하라고 한다. 황현도의 약혼자인 미연이 나타나고 황현도와 결혼하지 못해 아쉽다는 어린 서영신이 나온다. 황현도와 미연은 결혼하고 황태용을 낳는다. 권요한이 황현도 가족의 사진을 찍어주는데 바로 지금의 황현도이다. 황현도와 권요한은 일에 대한 스타일이 달라 마찰을 빚는다. 결국 권요한을 해고하는 황현도. 권요한은 그만두더라도 밥은 한 끼 먹고 헤어지자며 금수저를 꺼내 밥을 먹는다. 권요한은 황현도가 된다. 난 분명 승천이랑 있었는데 네가 여기 왜 있어? 주희야, 나야 승천이야. 생일날 하루만 바뀐 거였나 봐. 승천은 태용에게 어제 하루만 바뀐 거라고 말한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나주희. 네 말대로 황현도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면 친아버지는 누굴까? 황현도가 나타나 바뀐 승천에게 도신에 들어오라는 제안에 대해 물어본다. 승천은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고 말한다. 제자리로 잘 돌아왔다며 승천과 태영이 바뀐 걸 알고 있는 황현도. 우여진은 궁금하지 않냐며 금수저를 준다. 아저씨, 아들 이승천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집에 들어와 우여진이 말한 걸 떠올리며 금수저로 밥을 먹는다. 순간 승천이 태용이 되기 위해 금순을 사용한 것과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착 펼쳐진다. 승천이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모를 버린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괴로워한다. 물적분 알은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다는 황태용, 황현도는 같이 갈 데가 있다고 얘기한다. 황태용을 만나러 온 승천이 아빠, 하지만 황현도와 대통령을 만나러 가야 하는 황태용. 청와대에서 하는 기업인 간담회, 거기서 황태용을 후계자로 소개한다는 황현도. 대통령이 도신그룹 후계자답게 훤칠하다며 칭찬하자 꿈을 이룬 듯한 황태용. 교도소에서 빼준다는 약속을 취소한다고 전하는 고변호사. 황현도는 황태용을 후계자로 결정하자 서준태를 버린 것이다.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서준태. 서영신은 이 소식을 듣고 접시를 깬 후 자살 시도를 한다. 이때 승천이 엄마가 나타나 영신을 진정시킨다. 당신이 죽으면 서준태는 혼자 남게 될 거라며 살아서 준태를 보살피라는 조여사. 승천이에게 태용이라고 부르며 둘이 바뀐 걸 안다고 말하는 나주희. 우여진은 다시 바뀐 황태용을 반가워하며 껴안는다. 여진아,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준 네가 너무 고마웠어. 그리고 널 사랑하고 싶었어. 진심으로. 근데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만 헤어지자. 내가 너 놔줄 것 같아. 네 금수저 나한테 있는 거 잊었어? 내가 그거 네 엄마, 아빠한테 쓰면 어떡할 건데? 우여진은 승천이 아빠를 찾아가 금수저를 사용했냐고 묻는다. 승천이가 태용이 된 걸 알게 된 아빠, 우여진은 비밀로 하는 게 좋을 거라 말한다. 서준태는 자신이 감옥에서 나갈 방법을 적나라 아빠에게 제안한다. 이혼하자는 서영신. 준태를 풀어주라는 영신이 결혼을 왜 했냐고 묻자 황현도는 미연이와 닮아서 라고 말한다. 태용은 황현도 뒷조사를 지시한다. 이제 봄에는 벚꽃 보고 가을에는 단풍 보며 살자는 승천이 엄마. 여보, 당신은 내 인생 가장 큰 선물이야. 자신을 택한 태용에게 미안하다는 아빠. 승천이네 찾아온 태용에게 화를 내며 매몰차게 쫓아내는 승천이 아빠. 지 애미애비도 몰라보는 나쁜 놈이라는 아빠. 태용이 나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태용이한테서 떨어져. 태용이가 아니라 승천이겠지? 나 다 알아? 그리고 네가 적나라라는 것도. 가난한 이승천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전화를 받지 않자 걱정돼서 왔다는 황태용을 껴안는 나주희. 둘은 다정하게 앨범을 보는데 주희 옆에 자신이 아닌 태용이 있자 섭섭함을 느낀다. 그런 황태용에게 주희는
다시 예전의 승천으로 돌아오라고 말한다. 승천이로 다시 안 돌아간다는 태용에게 주인은 나와 부모님까지 버리고 살 수 있겠냐며 묻는다. 내가 버리는 건 이승천이라는 이름뿐이라며 나간다. 정나라, 아빠와 싸우는 사존들, 교도소를 나가려는 계략이다. 승천이 아빠는 승천이에게 새 양복을 맞춰주고 태용을 만나는 약속을 한다. 승천이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리는 아빠, 마지막으로 태용을 보고 이젠 승천이 아빠로만 살겠다며 다짐한다. 병원에서 탈출한 서준태는 황현도에게 전화해 왜 자기를 버렸냐며 따진다. 내가 후계자로 태용을 선택한 이유는 넌 한 달도 안 돼서 뛰쳐나왔지만 태용이 10년을 기다렸어. 넌 태용이한테 진 거야. 황태용을 보자 서준태는 태용을 미행한다. 태용이가 이겼다고 착각하지 말라며. 우여진은 정나라, 아빠의 가석방이 서준태와의 싸움으로 취소된 걸 듣는다. 삼겹살 집에서 황태용과 만나는 승천이 아빠. 도신의 후계자가 된 걸 축하한다는 승천이 아빠. 금수저로 산다는 건 어떤 기분이라고 묻는다. 승천이 어렸을 때 꿈을 아냐고 묻는다. 태용은 부자라고 답하는데 아빠는 시인이었다며 승천이가 쓴 시를 이어준다. 시를 주며 승천이 착한 마음 기억해서 꼭 좋은 기억가 되길 바란다는 아빠. 갑자기 서준태한테 전화가 오고 급히 나가는 황태용. 병으로 가격당해 쓰러진 황태용을 칼로 찌르려는 서준태. 이때 승천이 아빠가 뛰어들어 대신 칼을 맞는다. 태용을 찌르려고 하자 두 손으로 칼을 붙잡는 아빠. 태용을 보고 승천이야 부르며 안 다쳤냐고 묻는다. 승천이 못 알아봐서 미안해. 무슨 이름으로 살든 사랑한다. 넌 내 아들이니까 우리 승천이 이름 다시 불러볼 수 있어서.